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이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제동을 건 인물은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이었던 동유럽과 중동으로 미국산 무기들이 몰려들 수 있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로 K9을 수출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진출했던 한국 방위 산업이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총 한 자루조차 개발하기 힘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방산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점은 자랑스럽지만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보다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준엽 회계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엽 회계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은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김준엽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4위 방산 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 인상을 통해 한국의 군사안보와 방위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이 타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며 트럼프가 방위비 관세 등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에 한국 경제와 방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제 보편 관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보편 관세 제도라는 거는 이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고요. 특정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헌법상으로는 그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뭐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제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의회 그 헌법상으로 이제 의회에서 허락한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이제 행정부인 그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은 관세법 제338조입니다. 이건 이제 대통령이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이제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법령입니다.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무역 적자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비상사태다라고 보고 이걸 근거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 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관세나 이제 분담비가 증대됐을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올해 이제 꾸준하게 각종 연구 단체에서 이제 그 리포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보편 관세 제도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대미 수출은 152억 달러, 제3국을 통한 간접 수출은 한 70에서 89억 달러 정도 매년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숫자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방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와 다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내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미국 정부는 중동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수출을 좀 자제를 했었는데 바이든과 달리 좀 약간 그거와 다른 궤를 하다 보니 중동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수출을 늘릴 것 같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 축소돼서 전쟁이 좀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중동 쪽에 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이제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방위비 분담액이 증대되면은 당연히 이제 무기 획득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도 이제 뭐 제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랑 진행하던 그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같은 어찌 보면 국방 쪽에서 FTA인데 이것 역시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이 각종 조건들에 있어서 조금 더 미국의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다라고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위비가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셀프 디펜스를 하려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 방위비 증가액이 자국의 무기 수요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긴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로서 방산 기업들의 인수 과정에서 진행되는 여러 절차와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인 인수나 합병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기업 실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진행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양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관련 이제 법령들이나 인허가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 간에 뭐 통상적으로는 인수 합의하고 정말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회계사로서는 뭐 기업 실사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 분석이나 회사 평가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M&A 인수나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 각종 이제 재세금이나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산정을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해외 직접 투자 이렇게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인수 합병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나 뭐 투자 대상국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별로 조금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분야에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외국 투자위원회에서 기업 인수가 이 해당 국가 안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에서 다시 기술 유출이나 뭐 이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산업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처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조금 더 보완을 드리자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현재 법상으로 이제 방위산업발전법에서 인수합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방산업체가 중복 투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런 조정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법률을 명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 방산업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에 따른 국가적 또는 경제적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 간 그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국가 간 거래다 보니까 환율 변동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뭐 국가 간에 이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방산이다 보니 기술 유출이나 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른 나라가 이제 이거를 이제 완전 지배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에 따른 그 정치적 불안도 어느 정도 이제 발생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사실은 다 비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방위 산업 전체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럼 회계사님, 현재 그 하나에서 미국 필리 조선소와 호주 오스탈 조선소를 지금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하나에서 이렇게 두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 안보나 그런 기술 유출에 워낙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그 호주에 있는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내 이제 자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함으로써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해서만 이제 연안을 이제 운행할 수 있는 법, 그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직접 선박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미국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뭐 해군 기지라고 있어요. 예.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따지면 MRO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진출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방위 산업의 특성상 무기를 개발 판매하는 민간 업체와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여타 일반 기업과 다른 것 같은데 회계 문제나 이슈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우선은 그 방산 물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그 물건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가격이 없다라는 게 네. 이제 원론적인 그 베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설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비용에 이제 마진을 붙이는 것으로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사 간에 이제 그 비용이 맞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용을 이제 파는 쪽인 방산업체에서는 비용을 부풀린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 의심 어린 의심을 받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무조건 정당한 비용이라도 깎아라. 부당 감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적으로도 뭐 변경을 하니만 이런 말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그 국방과학연구소랑 이제 K2 그 엔진 관련된 연구 용역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당사자간은 이제 계산 계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했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예산을 표준원가처럼 예산을 특정 그 딱 세팅된 금액으로 진행한 다음에 정산을 해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당시 이제 계약 문구상에 그런 이제 확보한 예산 안에서 정산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좀 초과된 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는 이제 이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는 이게 실제 들어간 비용이 맞다고 확인되었으면 이건 지급해라. 단순히 그런 이제 그런 특정 확보한 예산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원가 가산하는 그런 규정 안에서는 그냥 예산을 확보하라는 의미다. 그런 확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산을 더 구해와야 되는 것이 이 비용이 인정되었다면 줘야 된다. 그 약간 이제 기업 편을 들어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거 외적으로 현재는 이제 뭐 지적재산권 같은 거는 사실은 좀 평가도 어렵고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반영을 해주냐 마냐 하는 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적재산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구 개발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쟁점이 좀 있고요. 현재는 이제 표준 원가 제도랑 이제 성실 추정 원칙이라고 이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실 기업이라고 이제 등록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우선은 그 비용은 맞다라고 인정하고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사님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국가에서 그 비용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럼 방산업체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뭐 소송 그 국가에서 소송 거는 것 방법 말고는? 사실은 이게 계약상의 양사 간의 계약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그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주는 거에 계약상으로 이제 주게 되어 있다라면은 뭐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서야는 사실은 두산 인프라코처럼 소송 말고는 네네. 그런 경우가 혹시 많이 있나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럼 그 회계사님께서 계산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계산 계약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국가 계약에서요. 그 특정 예정 가격을 이제 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양사자간에 계략적으로 금액을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한 금액은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계약을 말하는 건데 이제 아까 전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는 금액을 계약상 한정하려 했지만 한정이 안 된 거죠 법원에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기업이 과도한 독과점은 우리 시장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제 물건이든 서비스든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선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예전에 그 미국 보잉사가 예. 경쟁사랑 합병한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이제 유일한 그런 상업용 항공 그 제조업체가 됐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 보잉이 뭐 품질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사실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방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요구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지금 국내 방산 시장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 이제 방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각 도시들 창원, 대전, 구미 이런 도시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대비해서도 뭐 60%에서 70% 수준에 있다라고 이제 그 연구관 발표된 게 있고요. 이게 3년이 지나도 80% 수준에 그칠 거다. 그 말인즉슨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독과점이나 대형화를 염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게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국가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민간 기업과는 다른 방향의 업체 성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 그렇죠. 네. 세계방산 시장 4위 진입을 목표로 둔 우리 대한민국에게 폴란드는 든든한 발판이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한국의 K2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등 상당수의 지상 화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폴란드의 한국 무기 사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더 많은 금융 지원을 요구하며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입니다.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어렵다면 폴란드제 무기를 구매하는 절충 교역을 제한하는 등 무기 구매를 놓고 양측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방위 산업을 위해 수은법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지나치게 많은 금융 지원을 경계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준엽 회계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수은법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요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방위산업은 특히 기술 유출에 민감한 영역인데 이런 경우 국가 간 회계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방산에 있어서 그 기술 유출 방지를 논할 때는 그 회계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법률상으로 이제 비밀유지 계약이라든가 보안 규제를 당연히 정말 꼼꼼하게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계적으로는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 이제 상장사나 일정 규모 되는 이상 되는 회사들한테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그 시스템을 명백하게 이제 그 설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내부 회계 관리 규정을 정비를 할 때 기술 유출이나 물리적인 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사항을 그 내부 통제로서 구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위 산업의 계약 과정에서는 수출입은행법을 통해 한국이 외국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으로 한국 무기를 수입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자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그럼 수은법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왜 방위산업에 왜 필요할까요? 우선 그 수은법이라고 하는 거는 방산뿐만이 아니라요. 그 대규모 이제 수출이나 뭐 해외 투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대외 경제 협력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이제 규정된 법입니다. 우선 아, 수출이 다양하게 자체가. 쓰이는 건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작년 그 폴란드 수출 네네. 사례로 인해서 그 금액이 조금 자본금 자체가 좀 작다. 우리 한도에 가득 찼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원을 해줘야 수출이 되다 보니까 현재 아시다시피 24년 상반기에 15조에서 25조로 자본금이 증가됐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부터 물품이 다 나가는 것까지 그리고 돈 들어오는 기간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업은행에서 그거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1조, 2조 이런 규모의 돈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출하면서 빌려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그 방산 선진국들은 이렇게 이제 수출 신용기관이라는 ECA를 통해서 그 보증이나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건 정말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적으로 프랑스에서 그 21년도에 라팔 전투기 있잖아요. 그 30대를 5조 3천억 수준에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85%가 장기 대출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라팔이 팔리는 전투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저렇게 대출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고요. 스웨덴에서도 2015년도에 스웨덴 전투기 사브 그리펜을 36대를 약 50억 달러 정도를 파이낸싱 해준 조건으로 브라질 판매한 적이 있고요. 뭐 당연히 중국인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이제 무기 판매할 때는 통상 이제 25년 이상 다 장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경제력으로 능력이 있는 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나라 경우에는 잘 파이낸싱 없이도 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적 지원은 정말 이 방산 업계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요구한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수은법이 필요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회계사님 의견은 어느 쪽이실까요? 수은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해외 진출할 때는 이 수은법이 있어야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 수은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한테 우리 무기를 판다라는 걸 빼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때 파이낸싱 없이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방산 분야 말고 네. 수은법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방산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정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너무 이건 일반론적으로 이제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출은행 사이트에 가면 그냥 뭐 작게는 중소기업 수출부터 많게 크게는 이제 해외 뭐 공사 EPC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방산 분야에 국한돼서 뭐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민간 기업에서 수출되는 그 수은법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어떠한 상품들이 있을까요? 품목에 대한 제한이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뭐 작게는 뭐 정말 소비재, 책이든 컴퓨터든 뭐 일반적인 조그만 물건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수출입은행에서 뭐 물건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 이제 그런 파이낸싱이 필요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건에 맞는 신용도나 거래 내역이 맞으면 수출입은행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정말 크게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해외 공사라든가 뭐 EPC 대규모의 그런 산업 현장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수출입은행에서 파이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저희 국방인사이드를 통해서 수은법이 그 폴란드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수은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지원을 통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를 지원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 방산 무기가 수출되면 한국 정부의 재정이나 세금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그 수출입은행과 같은 그런 지원이 필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거고 기존의 이제 방산 시장 자체가 거의 대부분 내수에 편중되어 있다고 네. 보셔야 됩니다. 최근 그 우크라이나 때부터 해서 방산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방산 업계에 있어서는 그 가동률을 좀 높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즉슨 생산성이 개선될 거고요. 추후에 이제 그 무기 자체도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경제적인,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조달을 가능한 거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제 방산업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방산업계가 커졌을 때는 낙수효과라는 게 네. 상당합니다. 실제로 방산 시장에 있어서는 약 그 21년도 기준에 고용 효과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런 발표된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산 4강 진입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는 대략 한 6만 8천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한국경제연합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그 수출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방산 업체만 볼 게 아니라 우선 경제적으로 이렇게 고용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게 다른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이제 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시장 자체가 우선은 기술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기술을 활용한 다른 그런 산업이 이제 또 개발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나 예. GPS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방산 시장에서 출발을 그렇죠. 거기서 먼저 개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출을 통해서 커졌을 때 연구 개발도 늘어나고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엔 민간 경제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는 뭐 방산 그 수출은행을 통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법과 비교했을 때 해외에서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 방산 선진국들인 그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미국 수출입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수출입은행 뭐 아니면 독일 개발은행 이런 것 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 수출은행과 같은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그 FM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 최대 100%까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워낙 그 세계 최고의 방산 그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이제 단순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때는 그 민간 자본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걸로 네, 유명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는 수출입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자금으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나가긴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민간 쪽에 좀 더 들어와야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더 늘어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회계사님, 그 한국이 마련한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안정적인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원 정책은 금액적으로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25조로 늘렸는데도 이게 큰 금액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오롯이 정부 지원으로만 가다 보니까 정부 자금만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레버리지라든가 금액적으로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드리자면 그럼 채권 같은 건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투자하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이제 기관들이 단순히 이제 정부뿐만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기업들, 펀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외국은 이제 그런 게 활성화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아마 이 질문을 가장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기 거래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 지원을 통해 무기를 수출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다 채권 채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당 그런 채무 국가의 신용도 하락이라는 이제 그런 쟁점이 발생할 겁니다. 뭐 채권자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적인 손실이나 뭐 배상금에 대한 이제 청구에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보증 제도라든가 법률적으로 계약서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그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뭐 기타적으로는 이제 절충 교역이 방사안에 있어서는 좀 일반화되어 있는데 절충 교역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절충 교역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종의 이제 수출 대금에 상당하는 것들을 뭐 반대급부로 이제 저희가 다시 사오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해외 수출이 많다 보니까 국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대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절충 교역에 있어서 이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 또 상당한 수준의 배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대금 지급 관련했을 때는 절충 교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사실 좀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분담금 6천억 안 준 부분 때문에 함유를 그만큼 가져와라. 네네. 그렇게 했던 사례도 그럼 절충 교육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 해당 부분은 원래는 이제 처음 계약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아, 그럼 절충 교육이 그 계약서상에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대물 변제인데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물 변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사태처럼 뭐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개인 간 거래에서 대물 변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사실 그런 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계약 체결 당시에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협상단이나 계약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라는 것이네요. 아, 네. 뭐 실제로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했을 때는 계약서상에 뭐 명백한 게 없다고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출입은행법의 금융지원이 해외제도와 비교했을 때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이렇게 파이낸싱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국내 방산기업을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우리 그런 수출품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런 방산업계가 커지고 방산업계가 커진다는 거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GDP가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커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첨단 무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증가하지만 성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안보적으로도 좀 더 나은 첨단 기술 개발, 좀 더 나은 무기를 좀 더 경제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정을 받는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히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다수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 기업들의 국제무대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들은 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방위 산업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시장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방위 산업체의 인수합병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준엽 회계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등의 경제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는 그런 이중과세라는 부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내고 또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내는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안이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공제나 외국납부 세공제라는 제도를 받쳐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를 적용하는 것 전에 우선 국가가 이렇게 이제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해서 시행이 됐어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아, 최저한세.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방산 비단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금이 작게 나오는 나라에다가 법인을 세우면 이제 조세조약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3%, 5%밖에 세금을 안 내고 거기 냈으니까 너네 이중과세 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낸 만큼 뭐 깎아주겠다고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나이키 같은 거네요. 많습니다. 네,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뭐 워낙 이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4년도부터는 다국적 기업들 그 회사 기업 집단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년에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국가 간에 합쳐서 매출이 이제 실제 세율이 15% 미만이면 최소한 15%까지 내라라는 게 이제 최소한의 세금을 글로벌 국가 간에도 이제 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인데 이걸 이제 24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대략 국내에는 약간 300개 정도 회사가 대상이라고 이제 이미 발표된 바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이제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쪽에서 세금을 내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쪽에서 냈을 때는 국내에서는 부과를 시킨다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15% 미만이면 네네. 예. 자녀분에 대해서는 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벌어서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냈어요. 우리나라가 세율이 10%고 미국이 5%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나라 그 1억에 대한 소득은 사실은 세금을 내면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그 세율이 15% 미만이네. 해당 나라에서 그러면 5%만 국내에서 내. 아, 예. 이렇게 그 최저한의 세금을 내라는 네네. 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모든 나라에서 점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럼 회계사님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 국가에서 15% 이상 세금을 냈다고 하면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금 그 세율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뭐 해당 나라에서 실효 세율이 1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선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는 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회계사님 반대로 외국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15% 이상의 세금을 냈을 경우 국가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세율법이 적용이 될까요? 해외에서 15%를 내는 경우에 이제 국내 실효세율보다 크면 우리나라가 10%인데 해외에 15%를 냈다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 낼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럼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미국만 보더라도 세금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한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네. 예, 예. 사실 국내에도 그 해외 진출했다 돌아온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나가 있는 기업은 사실은 국내 재정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야마다 좀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진출을 해야지만 그 나라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소라든가 호주에 있는 조선소 인수한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시장에 진출하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에 대한 협력업체는 또 국내에 네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세금적으로 손실이 아니냐, 우리나라 손해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국내 협력업체들이 있고 그 협력업체들 역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이 늘어날 거고요. 국내에도 세금을 더 많이 낼 네네. 거고요. 그런 그거 자체가 낙수효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 진출하는 거를 단순히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안 거친다는 걸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정 지을 필요는 네.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 국방인사이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네. 외국에서 이제 그런 선수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이제 그 나라에 내고 네.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돼 있나요? 저도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개인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이 되면 모든 나라에 있는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 우리나라 세금을 산정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나간 게 해외에서 번 게 있으면 일부를 빼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40%고 현지에서 실효세율이 20%예요. 20%를 빼더라도 우리 남은 세율은 구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뭐 송민 선수가 국내에 이제 부동산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제 국내에 보통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라고 생각되고 세금을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미국 조선소에 이어 호주 조선소까지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출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방산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자 이외의 자금 조달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회계적으로는요, 뭐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게 사실 증자, 자기 자본이 증자의 개념이고요. 타인 자본이 남의 돈을 가져온 거니까 이제 차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부적인 거는 좀 기술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선은 차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차입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뭐 그런 것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에서 빼주니까 절세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뭐 개인도 그렇지만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진다거나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지니까 신용 위험이 올라간다라든가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는 이제 다른 조달 방법에 비해서는 좀 간편하게 끝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증자라는 건 자기 자본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이 회사 주인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기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계속 우리 주인이 늘어나는 주인이 돈을 더 넣은 거니까 장기 투자나 장기 그런 영업 계획에 있어서는 증자가 좀 유리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장기 계획인데 이자를 계속 내고 있으면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커지는 거니까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증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분들이 조금 주주들 간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주당 이익 자체도 조금 감소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증자할 때 좀 단점이라고. 그럼 회계사님 증자는 뭐고 차입은 뭐죠? 증자는요 돈을 받는데 회사의 주인으로서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주인들이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3자가 주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걸 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차입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이든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사채들 빌려오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증자는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차입은 돈을 빌리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그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 네. 증자가 유리한가요? 아니면은 차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유리한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수 측면에 있어서는 증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전액을 다 증자를 자기 자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기본적으로 증자 자기 자본이 받쳐줘야 재무적으로도 안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자 하는 게 네.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와 같은 일반 제조업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제품의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방위 산업에서 해외 무기와의 경쟁을 위해 해외 무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면세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 왜 그럼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무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또 무기 시스템은 관세를 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도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조금 세게 붙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넘어서 특정 무기 시스템은 완제품으로 못 들여오는 현지에서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에서는 사실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경우냐면 안보적으로 호주에서는 국방 현대화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무기 시스템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럼 회계사님 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를 할 때 네. 그 뭐 각 나라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있을까요? 나라별로 좀 다양한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각 조건들마다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이제 방산 제조를 그런 공급망을 구축한다거나 네.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 이전한다는 거. 뭐 이런 그런 이제 안보 관련해서 무기 관련된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그래. 있습니다. 한국방산업체가 해외 기업과의 협력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이 이러한 세계 시장 확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그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사례에서 첫 번째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나라들마다 우선은 회계적으로 많이 달라요. 네. 회계 기준도 많이 다르고요. 그 회계가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잘 못 맞추다 보면 사실 이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회계 기준이 뭐 우리 국내 같으면 IFRS라는 걸 쓰지만 미국은 US갭을 쓰고 뭐 유럽 같으면 우리는 KIFRS면 유럽은 그냥 IFRS.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회계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네. 회계 기준인데 그 회계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투자할 때 좀 제한이 투자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외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아까 세금 뭐 단적 세금이라고 하면 세금에 있어서도 그런 규정을 몰라서 뭔가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손실적인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회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이랑 올해랑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데 작년이랑 올해 제대로 비교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세금은 현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게 리스크지만 또 재무 정보가 잘못되면 이제 외부 투자나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이렇게 못 들어오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해외 투자다 보니까 뭐 외환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무 정보 상에 있어서 이제 외화 평가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뭐 본적으로도 외환 손실 자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금융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회계사님께서 보셨을 때 네.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과 정부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이제 회계나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정부보다는 내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할 때 아까 통상적으로 자기 자본은 들어가지만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싼 금리에 장기 대출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면 뭐 저리의 융자 상품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법인 설립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에 대한 뭐 당연히 설립이나 운영 자금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투자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게 갖춰지면 이제 금융적으로 해외 진출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난 생각인데요. 네.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아, 통상적으로 할 때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뭐 저한테 이제 어떤 게 낫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성은 제가 많은 사례를 보진 않았지만 변동금리를 많이 본 것 같고요. 아, 네. 네네. 그럼 미국 연준이의 영향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현재는 이제 뭐 요거는 조금 이제 각각 전문 보시는 시각의 차이겠지만은 올해는 하반기에는 내려간다라고도 다들 기대를 안고 있으니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진출한다고 하면 변동금리가 그럼 국내 기업은 하반기에 많이 진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지으시는 걸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업체 해외 진출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 방산 K 방산이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금전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행정적인 거에 간소화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현재 저희 국내 방산은 어찌 보면은 실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무기에 있어서는 성능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최근에 이제 하나에서도 그랬지만 MRO 또 이제 요새 부각되고 있죠. 않습니까? 네. 네. MRO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이 정도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지금 현재 단순 그냥 재래식 무기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항공 쪽까지 저희도 어차피 KF-21이 나왔으니까 항공 쪽도 조금 더 나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근시일 내 4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방위 산업의 전망을 두고 금융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일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방산 산업의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이 계속해서 증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